자,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예방접종의 일정,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 써드려서 얼추 대답은 하실 것 같은데. 자, B형 간염 태어난 날 맞는 건 아시죠? 네, 세번 맞습니다. 세번 맞는데, 처음에 맞는 걸 0개월이라고 치면 016 방식에, 016 방식. 그리고 엄마가 만약 항원이 양성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복윤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태어난 날두 대의 주사를 또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비형 간염 백신하고 또 하나가 면역 글로불린 주사. 결국 인공 능동, 인공 수동을 동시에 맞아야 돼. 몇 시간 이내에 맞냐면 12시간 이내에 맞아야 돼. 12시간 이내.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016. 두 번째 가로는 12시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핵입니다. 결핵이면 생후 4주. 4주. 그다음에 DTAP 하면은 2, 4, 6개월. 그리고 추가 접종은 15개월 때한 번, 만 4세, 6세 때한 번, 그다음에 11, 12세 때 TD, 그래서 성인용 T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맞는 게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는 2, 4, 6개월이고, 추가 접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4, 6세. 한 번밖에 없습니다. MMR 하면은 아까 제가 12, 15개월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추가 접종으로 한번더 맞습니다. 4, 6세 때. 그러면 일본 내염은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어요. 그래서 사균은 사백신은 12개월이 넘어가야 맞는다. 그리고 생백신도 당연히 12개월이 넘어가야 맞는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2개월이 넘어가서 맞는 거는 일본 내염 수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수두도 12, 15개월이야. MMR이랑 똑같이 12, 15개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폐렴 구균하면은 2, 4, 6개월.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도 2, 4, 6개월.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언제 맞냐면 12에서 23개월 사이에 맞습니다. 12에서 23개월. 그리고 추가 접종은 6개월 이후에 2차 접종을 또한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맞고. 신증후군 출혈열도 이거는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고위험군만 맞거든요. 한달 간격으로 두번 맞습니다. 그쵸? 얘도 만약에 한다면 12개월 뒤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얘는 5세는 넘어야 돼. 얘도 고위험군인데 5세는 넘어야 됩니다. 그럼 인플루엔자는 생균 있고 사균이 있는데, 예, 사균은 6개월 이상 만 14세에서 한 번. 9세 이상에는 또한 번. 예, 생백신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4개월 뒤에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그다음에 사람 유두종, 아 이거 아까 그 이걸 안 했구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12살 때 맞아요. 근데 딱 12살은 아니고요. 9살부터 13살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9살부터 13살 사이에 맞을 경우에는 두 번만 맞으면 돼. 두 번. 근데 13살이 넘어갔어. 그러면 예, 총세 번을 맞아야 됩니다. 세 번. 그러니까 두 번이 허락된 나이가 9세에서 13세. 13세가 넘어갔어. 그러면 세 번을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46번. 자, 출생 후 6개월 된 영아예요. 얘가 이제 봉쇄 왔는데, 얘가 한 번도 맞지 못한 예방접종. 뭐겠어? MMR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